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렇게 한 자세로만 있으면 허리뿐 아니라 간에도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틈틈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. 송지욱 기자입니다. 직장 생활 5년 차인 김진혁 씨. 근무 시간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냅니다. 계속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는 조금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도 있고 허리가 좀 가끔가다 좀 뻐근하다고 해야 되나? 허리나 어깨 그런 데가 좀 뻐근할 때도 있고. 서울의 한 사무실. 직원들이 서서 일을 합니다. 앉아있다가 한 번씩 일어서서 근무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. 식사 후에는 되게 졸립고 이런데 잠도 잘 깨고 또 앉아있을 때 좀 집중 안 될 때 다시 또 일어서서 하면은 집중이 좀 더 되는 부분도 있고요.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서서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가구를 들이는 회사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앉은 한 가지 자세로만 일을 하면 자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업무 효율까지 떨어집니다.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13만 명을 비교해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은 5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지방간 유병률이 9%, 운동량에 따라 많게는 36%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 비알코올 지방간에 진행성 간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 간염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간경화까지 올 수 있어서. 전문의들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바꾸는 습관이 지방간에 쌓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